없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없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동아일보가 계속해서 칼럼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야간 주말 응급실 중단 병원까지 발생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응급실에 문제가 없다고 하냐 그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건국대 충주병원이 9월 1일부터 평일 야간 주말에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니까 전부 다 중단하는 거네요. 세종 충남병원 9월 1일부터 강원대본 9월 1일부터 야간 응급실 운영 중단, 이대 목동병원 주중 하루나 이틀 응급실 운영 중단.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의사들이 소중하니까 자기 몸도 그렇게 심하게 희생하고 헌신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기가 목숨이나 건강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이러들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지. 자기 목숨을 이럴 정도로 희생하고 헌신한다 해가 이런 대한민국 사회가 당신의 희생이나 헌신에 대해 고마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1955년에 외과의사분이 일찍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젊은 의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몸이 여러분들 상할 정도가 되면 절대 더 이상 진료해서 안 된다. 당신들 죽어봐야 나 개죽음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조국과 민족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55명은 남아있네요. 580명 가운데 55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응급실 문을 열어도 환자 진료와 응급수술을 맡을 전문의가 부족해 배우과의 전문의입니다. 정상되지 않, 가동되지 않는 이유, 곳이 많고 응급처치를 마무리하더라도 심장수술, 외상수술을 시도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를 받지 않는 것과 거의 같은 것이고 가장 큰 이유가 배후과의 전문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는 관료 방식으로 응급실 문만 열려 있으면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910명에서 513명으로 줄어들었네요. 910명 가운데 전공의 비중이 여러분 58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응급의료체계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910명 가운데서 510명이 전공의 붉은색, 푸른색 전문의가 400명이었습니다. 400명. 지금 513명인데 513명 가운데서 전공의가 55명, 전문의가 450명, 400명에 450명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910명에 513이라는 이야기는 910명에서 몇 프로인가 하니까 56%가 지금 남아요. 43%가 떠난 겁니다. 거의 절반으로 지금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43%가 떠난 겁니다. 여기서 전문의 43%가 아니고 전공의 전문의 합쳐가지고 43%가 떠나고 57%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57% 가지고 이렇게 지금 돌려온 거죠. 그런데 이 57% 중에서도 특히 권역센터의 이런 응급의가 그만두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응급의학과 이사의 이영민 회장은 권역 응급센터에 15명의 응급실 의사가 그만뒀다 했다는데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15개의 응급실이 중단된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응급의학과 전공의들 가운데 개원을 하는 분이 많은 겁니다. 아예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런 응급센터를. 그리고 한 번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권역센터의 응급실이나 2차 진료기관의 응급실로 다시 복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두고 이직하거나 휴직 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고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 전공의들이 그냥 개원의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개원의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어제 방송 나가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구리님 50대의 이제 의사분이신데 내년 2월 이후에 전공의가 돌아오더라도 응급의학과를 비롯한 필수과 바이탈학과에
다시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내년도도 응급실 위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이미 12월부터는 응급실 마비 상태로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지고 기존의 과로한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사직으로 인해 내년도 12월 수준의 연장선상이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응급실 위기 상태가 계속이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이 복귀하거나 의대생이 복귀하더라도 필수과의 인턴이나 전공의를 지원하는 것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분 경험을 말씀하시는데 여러 명이 일하는 곳은 한 사람이 휴가나 병가나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의 업무량이 추가되어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이번 의료 사태로 인해서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계열, 즉 필수과, 응급의학과, 수술과는 비추천 대상으로 낙인이 찍힐 것 같습니다. 이미 별로 인상들이 안 좋았지만 고되고 수가는 낮고 처우는 별로고 민영사 여러분들 의료소송 책임은 크고 항상 정부에게 여러분들 동원력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직 의사분 말씀도 결론이 뭔고 하니까 젊은 의사들에게는 이제 필수과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영상의학과인데 영상의 2명이 일하는데 일해봤는데 한 달 만에 바로 사직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우선 2명을 채용하는 곳은 2명 이상 적정 고용인은 4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가가 낮기 때문에 대개 병원들이 봉지기를 적게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직할 때 그곳에 이제 업무량을 반드시 보고 이직한다 그런 말씀을 해놓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